자, 시청 여러분, 신동보 제도, 네,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빈소 조문하시고, 또, 제도로서 또 남다른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들과 다르게 또 남다른 또 심정이 있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가시는 길, 또 어떤 심정으로 오늘 조문했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보 제동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제가 저 집에 있다가 오늘 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문명국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도 조문을 하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신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무도 조문을 하지 않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을 뿌리로 해서 지금의 국민의힘까지 이어졌는데, 전통 보수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까지 조문을 하지 않는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상식이 맞는 일입니까, 이게? 도리가 그렇게 해도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네?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들 표만 쫓아가지고, 자기들이 할 기본 도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지 정말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과정에 정통성 시비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5.18 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지도자는 허물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은 그분이 지금 문재인 좌파정권처럼 국민의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인기가 다소 없는 정책이라도 한 덕분에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산업화를 일으킨 나라를 국가 건설을 전두환 대통령 취임 7년 임기 중에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두환 정부가 없었으면 오늘의 삼성, 세계 인류의 삼성,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 BTS가 나왔겠습니까? 그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문으로 완전히 개방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BTS 같은 한류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재임기간에 10.1%의 세계 최고 1위의 경제성장률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부 이전까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이 나라 국고를 튼튼히 해서 완전히 흑자로 바꿔서 외채를 다 갖고 물가를 또 완전히 뭐 한 거의 30% 육박하던 물가를 그냥 한 3% 내로 잡아가지고 안정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 중산층이 형성된 시기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업적을 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런 거 뭐 덜먹일 필요도 없이 무가상의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킨 대통령입니다. 물론 포퓰리즘에 물려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예? 정부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오체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그동안 한 행보를 보건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때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요소부터 가지 않고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요소부터 찾아가고 5.18 모두 찾아간 자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성례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통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제가 솔직히 기대도 될지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행보로 보건대는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좌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처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름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절대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도 7월 27일 날 성정기념일 날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2의 박정희가 되어가지고 나를 좀 일으켜달라. 종북 친중 정권 바꿔서 정말 한미동맹 충실하고 나아가서 자유통일까지 좀 이루어달라. 북한 주민도 해방시켜달라.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제발 좀 개성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한자, 한자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요소를 찾아갔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종료를 안 한다. 하겠다고 해놓고 또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안 한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대통령 후보로도 있을 수 없고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신동보 그 예. 해군 제도님께 그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국회에서 왜 예. 대통령 그 유도하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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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부수는 걸로 유명한 예. 예. 그 이후에 어떤 아 그거요? 한 3년 넘게 제가 재판 받았습니다. 그 행사 민사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저 국회 의원이 그 행사 때문에 갔다가 그걸 보고 제 그 성격이 그냥 그 빼이 걸린 그 때에서 팽개치는 일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거기 국회 의원회관인데 국회의원 300명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층 노베에 전시된 그림을 5일 동안에 전시됐는데 아무도 가서 떼내기는 그냥 항의 한마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말 이렇게 이래서 되겠느냐. 정말 진짜 대한민국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네, 최동임. 예.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이시죠? 아닙니다. 저 탈당했습니까? 예예예. 예. 아, 그러면 예, 자유롭게 예. 예. 자유롭게 그러면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예예. 예. 자, 지금 이 좌파 정권 들어와서 김정일 죽었을 때도 뭐 조화를 보내니 조의를 표하니 이 짓거리 했거든요.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지금 대통령 그 자체가 역사거든요. 예, 예. 예. 그 역사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뭐 우리 당대에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거는 이제 평가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예.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예, 과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당대에 예, 진상규명이 이루지 않은 부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노숙자 취급하는 것은 앞으로 자 문재인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 예, 예. 또 누군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또 이런 논란이 예, 예. 또 우리 아픔을 또 겪어야 된다. 또 예. 갈등이 소지가 된다. 그래서 예. 지금도 넣지 않았다. 예. 지금 예, 이 청와대는
빨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애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애호함으로써 이 갈등을 치유해야 됐나. 예. 이 당대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아직도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땅에, 아예 지금 저 파주 인근에 사찰에 그 유해가 네. 임시로 안치된 상황입니다. 예. 또다시 이렇게 4.11 아직 장지가 발의는 결정이 됐는데 예, 예. 장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예. 또 이거 빨리 지금 오늘 중이라도 지금 정말로 큰 정치 예, 통근 정치 해달라. 집권 여당으로서 통근 정치 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고 예, 예. 또 이 지금의 이 아픔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는지 전직 제도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에 대한 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 쪼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표가 문재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요. 폭락. 예? 14%까지 벌어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하고요. 지금 거의 0.5%까지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보수 이하, 좌파, 진보 좌파 뭐 보수를 떠나서, 예?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분이 하는 행보가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이건 맞거든. 조문하겠다. 3시간 만에 주변에서 뭐 이야기 듣고 바뀌어가지고 못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신 없고 결단력도 없고 그 다음에 기본 도리를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강조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필요하면요, 대선을 바꿔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이건 너무 비례가 많아가지고요. 대장동 도둑대장이잖아요. 도둑놈을 갖다가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박종도 비리 연루된 게 137건이에요, 137건.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루된 거만 해도 뭐, 71건인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모. 이게 가지고 137건이라는 무지무지한 각종 비리와 범죄 행위가 연루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 이런 사람이 뿐만 아니라 정통 보수를 대표하는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문상, 이제 조문 안 하는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는 거 포함해가지고. 대신은 김대중, 노무현, 5.18 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전통 보수들의 염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개성해서 진짜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정통성을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대통령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했거든요. 예, 그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외로운 자리고 예, 예. 결단해야 할 시점에 결단해야 하는 당연하지. 그런 자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후보는 예. 국민의힘 후보는 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조문하나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 못하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이게 참 네? 저 기본 자질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기본이 안 됐다는 예, 기본 가치가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관 역사관 다 마찬가지로 예. 대통령 자리는 용왕로가처럼 예. 남녀노소 뭐 지위과 뭐 신분 과를 막론하고 모두가 품해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당대 이 지금 갈등. 좌파 우파 좌우의 갈등 속에서 이 대통령 조문과 관련한 자기 의지대로 단행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결단력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남북 분단 국가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느냐. 우리는 엄연히 남과 북이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소신 없는 이 대통령 조문 하나 이 조문 하나 인간적 도리로서 뭐 좌우익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조차도 결정 못하는 이자가 네. 어떻게 남과 북이 대치된 이 국가에서 대통령 자리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직 네, 군인으로서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예. 네. 그게 그 말씀 잘 하시는데 이분이 결단력이 있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전두환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조문을 하겠다 했다가 분복한 여기에서 그 본색이 드러난 본색. 이분의 정체가 드러났다, 정체. 저는 그래 봐요. 아, 이분은 보수가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좌파다, 오히려. 더 좌파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 결단적인 게 제일 국가 최고 지도자에 우선 갖춰야 될 게요. 의사결정권이에요, 결정. 그렇죠. 그 판단력. 예? 뭐, 신은섭반 이런 옛날도 얘기하지만은, 결심 우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결심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돼가 지금 오늘이 20일이 지나서 20일. 아직까지 선거대책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을 못했어요. 뭐, 김종인이란 거, 뭐, 어떤, 어? 그 늙은 분은 뭐, 모신이 모자, 밀당 하면서. 그래, 20일 동안, 제가 말이죠. 제가 만일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하면요. 이미 선출된 거를 대비해서 다 인선을 미리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선출과 동시에 다 발표해버립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날, 뭐야, 뭐, 수락연설 하잖아요. 수락연설 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에 중요 멤버들을 다 발표해버린다니까요. 저 같은 걸 해요. 아, 그 정도도 준비성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을 어떻게 통치할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제로 돌아가서 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된 국가잖아요. 네, 네, 네. 적이 도발해도 공격 명령 못해. 이건 이제 이래 차일핀이 묻어가 공격하지 마, 좌파들이 공격하지 말으면은 그럼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런 자가 바로 제1야당 후보자가 됐으니 불행이다. 참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다. 네. 자, 이게 사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왜 국민의힘 탈당하셨습니까? 아, 그때 국민의힘에 그 경선에 참가하려고 하다가 경선판이 완전 사기판처럼 됐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부터가 너무 특정 후보에 치중된 그런 게 저 발언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아, 저기 가봐야 저 경선판에서는 제가 그냥 이용만 당하고 좀 이상하게 되겠다. 제가 출마한 명분도 못 살리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신동부 제동을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우리 실제 앞으로 그냥 무소적으로 지금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요. 예,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뭐 캠페인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일단은 뭐 제가 뭐 후보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지율이 안 잡히고 언론에서 전혀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언론에서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제 존재 자체나 또 제가 내세운 공약 자체가 그 저 굉장히 불편한 게 느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공약이 딱 명시됐거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제가 규명하겠다. 4.15 부정선거 규명하겠다. 그래서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뭐, 그 다음에 쭉 놓는 게 남북 통일도 북한도 완전히 저는 북한 체제를 청산해버리겠다. 그리고 자유 통일 하겠다. 이렇게 뭐 좀 강력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 공약이. 근데 그게 사실 나갈 게 방향이 맞는데, 그러면 국민인 제1야당까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도적으로 저를 다루질 않아요. 그게 당연히 여론에 안 뜨죠. 자, 지금 이제 3구 대선이 정상적으로 정치 일정에 따라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예, 예.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는 국민의 특히 전통 자유애국 국민의 염원을 수건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보면은 오늘 뭐 조문 안 한 걸 포함해서 이분은 전통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오히려 좌파 중도 좌파에 가까운 인물로 보기 때문에 후보 교체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하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은 많습니다. 대안이 왜 없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휘둘려가지고, 언론에,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론도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걸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되면 저라도 나서서, 그동안 저는 저 윤석열 후보보다, 어떤 뭐 SNS에서 내가 100배 낫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1000배 낫고. 그 농담이지만은, 예. 정말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할 거는 저는 그 공부도 많이 했고, 실제 경험도 많이 했고, 저는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제가 하면은, 제가 내세운 목표와 출마 선언문에서도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이거든요, 기치가. 그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부터 정정당당한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제2의 박정희에 대해서 16개 공약을 나는 바로 자유통일까지 자유통일 G5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이런 자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전두환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한 의사결정 미비, 예. 부족함 이게 이제 도마에 올랐을 텐데요. 예. 아마 이 조문전국이 끝나고 장외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국민들부터 다시 제기될 것 같아요. 네, 예. 의사결정권의 이 부족함, 예. 남과 북이 대치된 이 국민에서 위기관리 능력, 네. 네. 위기관리 능력의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아요. 위기관리 능력은 제가 보는 그걸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선대위를 21동 구성 못할 정도면 이제 능력 없습니다. 기본 능력이 없고 위기관리는 더 안 되고. 네. 네, 실제로. 운명을 맡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자, 오죽했으면 이재명이가 말했잖아요.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이나 초보운전이나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유대한민국 새로운 질서 재편 또 우리 국민들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우리 신동보 제동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대로 아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대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